질투 때문에 싸우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이것만 해보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설치현수 이사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얘기는 강아지들도 질투를 할까? 입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강아지들도 질투를 한다고 느끼고 있어요. 저희 강아지의 감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한 적이 있죠. 감정편을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거기서 보면 개들의 정신연령은 사람으로 보면 몇 살? 3살, 한 30개월. 그리고 그 표를 보면 질투가 없어요. 셋이라는 이 대상이 생겨야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 질투를 할 수 있는 이 되게 고등적인 감정인데 개들은 과연 질투를 할까? 라는 연구 결과가 좀 있습니다. 2021년 4월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내가 강아지 인형을 막 이뻐할 때랑 강아지 털을 뒤덮은 죽부인 같은 거를 이뻐하는 척할 때랑 이 강아지의 반응을 확인했더니 대부분의 강아지들에서 강아지 인형을 막 쓰다듬을 때 죽부인을 쓰다듬을 때와는 다른 반응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뭔가 낑낑거리고 짖고 아니면 강아지를 공격하려는 모습들까지 보이는 거죠. 이 하단의 영상을 확인하시면 이 실험을 조금 더 완전히 똑같은 실험은 아닌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면 어떤 실험을 또 하냐면 강아지들과 정신연령이 비슷한 아이들, 진짜 사람 아이들, 이 사람 아이들을 데리고 보호자가, 엄마나 아빠가 처음에 그냥 뭐 전화통화를 하고 딴짓을 막 해요. 그러면 애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자기 할 거 놀고 막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러다가 애기 인형을 가지고 와서 막 이뻐해요. 그러면 애기들이 처음엔 어떻게 하냐면 울어요. 관심 끌기 행동의 하나죠. 울고 나서 울어도 무시하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인형을 공격해요. 저 사랑은 내 건데 얘가 뺏어갔죠? 얘가 라이벌이죠? 그러니까 얘를 공격해요. 이거랑 똑같은 실험을 강아지들한테 합니다. 처음에 보호자가 막 뭐 피리를 불고 뭐 딴짓을 하고 이럴 때는 강아지들도 새로운 공간이니까 막 냄새 맡고 다니고 별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강아지 인형을 가지고 와서 막 쓰다듬어요. 그러면 애기들은 울었잖아요. 강아지들은 어떻게 할까요? 막 짖어요. 나를 보라고. 짖어도 무시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불어요. 애기들이랑 반응이 똑같죠. 그래서 개들도 질투를 느낀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질투는 왜 가지는 걸까요? 이게 원래 가지고 태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배운 걸까요? 지금까지는 본능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질투는 어떻게 보면 특히 야생 같은 데서는 생존의 필수적인 감정 중에 하나예요. 내가 더 먹고 내가 더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아야지만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투를 가진 동물들이 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질투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이 더 많이 내려오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질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냐면 다견 가구에 대해서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보호자들의 그런 오해 중에 하나가 친구가 있으면 더 행복할 거야 그러면서 강아지들을 이제 내 마음대로 막 데리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보호자가 마음에 드는 애들을 데리고 와서 친하게 지내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겠죠. 운이 좋아서 친하게 지내는 경우와 운이 나빠서 완전 치고받고 싸우거나 아니면 싸우지는 않지만 친하지는 않은 상태, 서로 안 친해진 경우에 이 다견 가구의 싸움에서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질투예요. 질투 때문에 싸우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이것만 해보시면 돼요. 우리 집 강아지들이 나 없을 때 싸우나?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다 90% 이상일 거예요. 이건 보호자 없을 때 강아지들 안 싸워요. 왜? 질투할 대상이 없으니까. 제가 아까 질투라는 건 셋이 껴야지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정말 다견 가구를 꾸리시려고 아니면 지금 꾸리고 계신 분들은 보호자의 리더십이 되게 중요해요. 그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좀 평등하게 하면서 규칙을 만들어주고 너가 뺏기는 게 아니라 얘가 칭찬을 받으면 그 다음은 너 차례야 라는 것을 계속 꾸준하게 보여주는 게 좋은데 그 전에 중요한 거 이 조합이 중요해요. 조합이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성별이에요. 성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조합이 가장 많이 싸울까요? 모든 싸움 중에서 암컷, 암컷이 포함된 경우가 거의 70%, 그 다음에
수컷이 한 60 정도, 그리고 이성끼리 싸우는 게 한 40 정도. 근데 우리 어때요? 암컷이면 암컷을 데리고 오려고 하고요, 수컷이면 수컷을 데리고 오려고 해요. 동성끼리 더 친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물의 세계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끼리 잘 지낼 확률이 이 연구 결과를 보면 그 퍼센티지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만약에 다견가구를 생각하신다면 이성으로 데리고 오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치료 효과도, 그러니까 트레이닝 효과도 되게 많이 달라지는데 당연히 이성끼리일 때 훨씬 더 나중에 예후라고 하죠.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닥터 도드만입니다. 행동학 전문의, 스페셜리스트 선생님의 논문을 보면 38케이스의 강아지들끼리의 싸움을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38케이스 중에 30케이스 동성에서 발생했어요. 강아지들끼리의 싸움 때문에 진료를 온 거죠. 그 38케이스 중에 30케이스가 암컷 아니면 수컷이었다는 거죠. 딱 8케이스만 이성에서 나타났어요. 동성일 경우에 싸울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 다음으로 다견가구에서 고려해야 될 거 두 번째가 나이입니다. 어떤 분들이 동배 새끼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같이 태어났으니까 더 친하겠지?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누구랑 가장 많이 싸우는지.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날수록 훨씬 더 많이 싸웁니다. 미국에선 이런 단어가 있어요. 시블링 라이벌리라고, 같이 동배 새끼들끼리 되게 라이벌 의식을 많이 느낀다. 라이벌 의식을 많이 느낀다라는 건 질투심이 되게 강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성화예요. 중성화. 중성화가 안 된 경우에 훨씬 더 싸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컷은 그냥 주구장창 싸울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왜냐면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영역에 대한 것 아니면 소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더 이 욕구를 높여요. 암컷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실제로도 새나개에서 솔루션 케이스로 했던 경우인데 평소엔 너무 잘 지내는데 1년에 한 두 번 정도만 한 아이가 한 아이를 미친 듯이 잡는 거예요. 개들은 1년에 두 번 발정합니다. 이 둘이 나이도 비슷했어요. 그리고 둘 다 암컷이고요. 지금 되게 안 좋은 조합이죠? 거기에 발정기가 들어오면 내가 번식을 해야 되는데 옆에 라이벌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다 꼴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막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견가구를 꾸리려면 질투라는 감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질투는 동성일 경우에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날 경우에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중성화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더 싸움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보호자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강아지들의 질투 그리고 다견가구의 싸움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